안녕하세요. 90초 금융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좌 개설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저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직원이 제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스캔합니다. 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실명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이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명의자 본인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식은 IC카드 발급과 현장 QR코드 발급 두 가지가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90초 금융이었습니다.